빈쌀독을 박박 긁던 마누라가 악을 발악지른다. 곱상하던 얼굴은 늙은 한지방 만하게 퍼졌는데 성질마저 부리니 이마엔 주름이 잡히고 드럼통 허리가 정 냄이 떨어진 지 오래다. 대충 긁어 독 깨질라. 어이쿠, 돈만 갖다 줘봐. 쌀도 긁는다 뭐라 말고 돈 있으면 살만한 세상일까?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데 있는 사람에겐 더 쌓이고 없는 사람에겐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것이 돈이다. 봄이 시작되기 무섭게 겨운에 삭은 취향을 고치려는 주문이 밀려 온종일 함석을 째고 누르고 붙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PVC로 대체되면서 일감이 떨어져 풀칠도 힘들고 어쩌다 일이 있어도 땜질 냄새 난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함석 일을 접어버렸다. 임자, 정말 돈만 있음 되겠나? 뚫어진 입으로 한번 말했으면 알아듣지, 자꾸 짓거리냐. 당연하지, 제비가 돌아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에 찌든 마누라의 돈 타령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다. 할 일 없이 대문을 삐그덕 나서며 아랫동네로 무작정 걸어갔다. 겨우 200m 차이밖에 나지 않는 곳에 꼴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산다. 꼴사 나온 윗동네와는 달리 이 동네는 정원 딸린 집들이 줄비하고 위에서 내려 골라치면 마당에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도 눈에 띈다. 넓은 문으로 차들이 들락거릴 때면 색안경을 쓴 젊은 아이들이 대문도 여다다 주고 차 문도 열어주는 것이 고관대작들이나 사는 별천지라서 언제 저들처럼 원없이 살아볼까? 하는 절망감에 걷던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많았다. 이봐요, 아저씨, 저택의 문이 열리며 젊은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윗동네 살아요. 작년에 이 동네를 지나던 달식이 녀석이 동네를 기웃거리는 불황자로 오해받는 통에 파출소까지 끌려갔던 일이 생각나서 혹시 거렁뱅이로 알고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웠다. 시간 있어요. 시간이야 남아. 돌아가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불쑥 말을 건 의도를 몰라 묵묵부답으로 멍청하게 묻는 젊은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다. 말할 줄 몰라요. 차라리 말을 못하는 척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돈 줄 테니까 이것 좀 산에다 묻어버려 줄래요?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 듯 검은 비닐봉지가 한 개 바닥에 놓여 있었다. 기르던 세퍼트가 죽었어요. 이걸 깊은 산 속에 묻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젊은 여자는 5만 원을 꺼내주며 어서 가져가라고 눈짓을 보냈지만 고개를 저었다. 죽은 개를 산속까지 들고 가서 땅 파고 묻으려면 본전도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10만 원을 쥐어주며 어서 가져가라고 재촉했다. 웬 횡재인가 싶어 바닥에 뒹굴던 검은 비닐봉지를 불끈 어깨에 메고 얼른 내민 돈을 낚아채듯 주머니에 넣고 젠 걸음으로 그 집을 나섰다. 젊은 여자의 뒤편에는 충직한 세퍼트가 네 마리씩이나 도열하듯 서 있어서 자칫 물릴까 두렵기도 했다. 모처럼 큰 돈을 만지게 해준 검은 비닐 속의 개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한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개를 묻어주려고 했다. 버스 종점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눈에 크게 들어오는 보신탕 집이 보이기 전까지는 적어도 순수한 마음뿐이었으니까 보신탕 집 문을 열었다. 주인도 한눈에 알아봤는지 맨발로 뛰어나오듯 달겨들며 어깨 뒤로 걸친 검은 비닐봉지에 관심을 보였다. 죽은 세퍼트인데 얼마 줄라오? 한 봐야제. 크긴 한데 늙어 죽었음 제가 못 봤제.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검은 비닐 봉지를 바닥에
턱 내려 놓자마자 보신 탕집 주인이 비닐봉지를 대신 들쳐매더니 뒤틀러 돌아서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한 10만원 주소. 욕심은 5만원 줄게. 비닐봉지를 벗기자 커다란 새 퍼트가 입가에 붉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 늙지도 않았네. 뭐. 10만원 주소. 약 먹고 죽은 거라 5만원도 많다. 더 이상은 안 돼. 하는 수 없이 5만원을 손에 쥐고 보신탕 집을 빠져나오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순식간에 15만원을 챙겼으니 오늘 밤 마누라와 지내주면 찍소리 안 하고 열흘은 편히 살겠다 싶었다. 아니 마누라한텐 5만원만 쥐어주고 10만원은 비상금으로 달고 다니면 한 달을 복기더라도 살만할 것 같은 생각에 비상금을 뚝 떼어 공댕이 주머니에 쑤셔 넣고 한달음에 집 대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인간아, 어델 쏘다니다 들어왔노. 어때서? 뭔 일 있나? 당신 찾던 제비 왔다 안카나 고개를 들어 처마 끝을 보니 제비 두 마리가 주둥이에 삐죽 내밀고 있었다. 아따. 이놈들이 올라고 재수 좋았나 보다. 봐라 5만원. 환장을 하며 5만원을 쳐다보던 마누라는 입이 벌어지며 쭈그란 얼굴이 환해지더니 잽싸게 내 손에 잡힌 돈을 채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뭘 해서라도 많이만 갖다주면 환장할 텐데 돈벌 구멍이 보이질 않는다. 제비야, 니 올라고 돈 뿌렸나? 나 부자 됐다. 모처럼 만원짜리 지폐를 거머쥔 마누라는 신바람 나서 쭈글탕한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지은 채 밤늦도록 몸살날까 싶을 정도로 덤벼댔다. 모처럼의 몸부림에 얼얼했지만 기분이 찢어지게 좋았다. 늘어지게 늦잠을 자다가 제비 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있다. 어제같이 재수 좋은 일이 또 생길까 싶어 추리닝 차림으로 아랫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내려갔다. 이봐요, 아저씨. 문이 열리며 젊은 아주머니가 머리를 내밀고 또 불러세웠다. 어젠 잘 묻어줬어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한 번 더 수고해줄래요? 문이 활짝 열리며 정원 한쪽에 비닐로 덮인 새 퍼트를 가리킨다. 잡구죽냅 주섬주섬 검정 비닐에 죽은 새 퍼트를 집어넣었다. 혀바닥을 길게 늘어뜨린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이 섬뜩했지만 돈이 따블로 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여간 좋은 게 아니다. 왜 한 마리씩만 죽죠? 어머, 말할 줄 알아요. 한꺼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씩만 죽는 게 이상하네. 아무 말 말고 잘 묻어놔 주세요. 젊은 아주머니는 손지갑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주며 어서 죽은 개나 가져가라고 손을 설레 흔들었다. 이 집에서 기르는 개만 해도 다섯 마리는 됨직한데 사나흘만 더 지나면 주머니 비상금이 쓸 만큼 비축될 것 같아 으쓱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검은 비닐에 쌓인 새 퍼트를 등에 메고 보신탕 집 문을 열었더니 주인이 환하게 반기며 얼른 뛰어나왔다. 10만원은 달라고 흥정을 붙였지만 그 인간은 눈 하나 까딱 않고 5만원만 내밀었다. 돈을 받아 쥐곤 기분이 풀린 마누라 앞에 5만원을 또 내놓았다. 밤새도록 마누라에게 코피가 터져버렸지만 날이 밝으면 또 생길 15만원을 생각하니 기분이 찢을 것 같이 좋았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추리닝만 걸친 채 그 집 앞을 기웃거렸지만 오늘은 아무 기미도 없다. 빗금 벌어진 문틈으로 새 퍼트를 세어보니 어슬렁거리는 놈이 세 마리 모두 멀쩡하다. 종일 맥없이 동네를 드나들며 그 앞을 서성거렸지만 새 퍼트가 죽지 않는 한 그 집에서 자신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 높은 창문가에서 자신의 집 앞을
대회하는 사람을 유심히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젊은 여자였는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서성거림에 한참을 지켜보더니 이내 커튼을 닫아버렸다. 돈벌이를 벼르던 오늘은 수학도 없이 맨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기뻐 날뛰던 마누라 얼굴이 아른거려 엉덩이 주머니에 감춰뒀던 돈 중에서 5만원을 꺼내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매일 5만원씩이면 150만원 수입이 된다며 입이 찢어지는 마누라의 표정을 살펴보니 비상금이라도 털어서 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깃국이 나왔다. 맨날 먹던 수제비 대신 하얀 밥상도 나왔다. 또 코피 터지는 밤을 보내고 말았다. 제비가 둥지로 돌아온 날부터 재수가 억수로 좋다. 한낮쯤 그 집 앞을 어슬렁 거리기만 하면 수입이 짭짤한 것이 할 일 없이 그 집 앞을 배회했다. 문이 삐끔 열리며 언제라도 젊은 여자가 자신을 부를 것만 같은데 오늘은 통기미가 없어 벌어진 문틈으로 새 커튼을 세어봤다. 어슬렁거리는 눈들을 몇 번이나 주에 깊게 세어봤지만 세 마리 모두 멀쩡했다. 한참을 서성거린 끝에 포기하듯 발걸음이 보신탕 집으로 향했다. 보신탕 집 문을 열자 주인 남자는 또 가져온 줄 알고 뛸 듯이 나왔지만 등짝에 아무것도 메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곤 섭섭한 눈치가 여간 아니다. 구들장에 걸터 앉아 보신탕 한 그릇을 시켰다. 진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쌉싸하게 목구멍을 적신다. 주인 사내가 바짝 다가와 얼굴을 내밀었다. 오늘은 없나? 거, 뭐, 겨우 5만원 주는데 뭐라러 얘까지 들쳐 업고 오노? 그럼 딴 집 갖다 줬나? 함은 당신이랑 앞으론 거래 안 한다카나. 알다. 내 10만원 채워줄게 내른 갖고 온나. 주인 사내는 소주잔이 빈 것을 확인하곤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며 등을 다독거렸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를 때 하늘에 살짝 감춰진 금음달을 쳐다보며 언덕배기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매일 죽기 살기로 돈만 갖다 주면 입이 한 지방만큼 벌어지던 마누라가 빈손으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패듯이 째려볼 걸 생각하니 심란하기만 하다. 뒷주머니에 감춰둔 돈에서 5만원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삐그덕 문을 밀자 마누라가 뛰어나오며 손을 불쑥 내민다. 바지주머니에 따로 넣어둔 5만원을 꺼내 그 손에 쥐어졌다. 가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겨우 5만원인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행복의 순간을 찾지 못하게 했던 자신의 무능함이 마누라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여보, 요즘처럼 매일 5만원씩 벌어오면 금방 부자 되겠어? 매일 벌 수야 있나? 암튼 재수가 좋다에 마누라는 밥상을 물리자마자 이불을 펼치더니 불을 끄고 곧 바로 공세를 시작했다. 김장동 마냥 부풀은 몸매에서 어찌 이다지도 발산하는지 모르겠다. 죽을 지경이다. 끝나자마자 코를 벌렁거리며 잠에 떨어진 마누라에 이불을 덮어주곤 툇마루에 걸터앉아 길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래, 세퍼트 세 마리 남았는데 매일 밤 한 마리씩 죽여주마. 혼자 다짐을 하니 술기운에 즉시 실행에 옮겨야겠다 싶어 등산용 자일과 쇠망치 하나를 챙겨들고 아랫마을로 발길을 재촉했다. 길은 가로등도 없이 어둡지만 10여 년을 살아온 터라 눈 감고도 다닐 만큼 익숙해 있었다. 그 집을 비추는 하나 가로등을 피해 뒷담을 넘었다. 혹시라도 덮칠지 모르는 새퍼트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오랏줄을 만들어 한 손에 들고 뒷주머니에는 작은 쇠망치를 단단히 꽂아 넣은 상태였지만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까무러칠 정도로 긴장된 시간이었다. 뒤뜰에 소리 없이 내려왔지만 다행히 세퍼트들이 눈치를 못 챈 듯 했다. 위층을 올려다보니 작은 불빛이 보인다. 개 한 마리 죽이기 위해 담을 넘었다는 것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1만? 성사되면 20만 원이 거저 생길 테니 부들부들 떨리는 심장을 겨우 달래본다. 20만 원 때문에 이 짓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지기 시작했을 때 작은 창가를 통해 흐느낌이 전해졌다. 전율할 정도의 공포로 순간 몸이 경직됐지만 유심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 밤일할 때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차피 도둑이나 강도가 아닐 바에야 현관문을 따고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 꺼진 아래층 발코니를 밟고 올라가 들여다 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한층을 올라서니 창틈으로 얇은 커튼이 드리워진 채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그 불빛처럼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비록 얇은 커튼이지만 결정적 장면을 보고 싶을 때는 큰 장애가 됐다. 손가락을 넣어 창문 틀을 살짝 움직였다. 소리 없이 창문이 움직이며 커튼 조각이 손가락에 걸렸다. 커튼을 말아주며 방 안의 동정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틈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낮에 보던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러던 중 순간 창틈에 눈빛과 여자의 눈빛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창틈에서 눈을 떼고 살그머니 아래층으로 뛰어내린 후 담을 타고 다시 도망치듯 언덕집으로 돌아왔지만 찰나의 순간에 마주친 여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작은 공포를 느끼며 어설픈 잠이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다. 걔도 못 죽였으니 20만원도 날라가고 가위만 눌린 채 잠만 설쳤다. 어느 날처럼 해가 중천에 걸렸을 때쯤 그 집 앞을 흙이 쳐다보며 지나갔다. 이봐요, 아저씨, 문을 삐끔 열고 젊은 아주머니가 자신을 불렀다. 흠. 놀랐지만 모른 척하고 돌아보니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구덩이 좀 파줄래요? 일하는 사람 아닌데요? 알아요. 걔가 자꾸 죽으니까. 구덩이 파 놓으려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요? 10만 원이면 되죠? 세퍼트들이 모두 죽으면 60만 원을 벌 텐데 구덩이 파고 묻으면 겨우 10만 원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50만 원을 더 준다면? 몰라도 손해가 뻔한 일에 흙 묻힐 필요가 있겠나 싶어 30만 원을 달라고 배짱을 부려야겠다고 생각했다. 30만 원 주면 할게요. 그렇게나 많이요. 싫으면 다른 사람 부르던지. 아니, 됐어요. 그 대신 흙 먼지 안 나게 구덩이 크게 파요. 젊은 여자는 구덩이가 파질 위치를 정해주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10만 원짜리 수표 세 장을 들고 나와선 손에 집어줬다. 이거 한 장은 수표 말고 현금으로 줄 수 있어요. 왜요? 현금이 필요해요. 그냥요. 작은 손지갑에서 만 원짜리 10장을 꺼내더니 수표와 맞바꿨다. 해가 떨어진 지 한참이 되도록 구덩이가 다 파지지 않자 젊은 여자는 내일 와서 더 깊이 파달라며 일을 그만두게 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을 들어서자 마누라가 손을 내밀며 벌어온 돈을 달랜다. 따로 꺼내놓은 5만 원을 손에 꼭 쥐어졌다. 생선 반찬까지 해댄 것을 보면 돈이 좋긴 좋다. 구덩이를 파면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밥상을 물리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누라가 또 덤빈다. 오늘은 좀 봐주라. 왜 신라? 죽겠다.
종일 땅 파다온 놈이 무슨 힘이 있겠나? 당신 땅 팠나? 그래. 잠 좀 자자. 혼자 씩씩거리던 마누라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다시 고난잠에 빠져들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어제 하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 짓배를 누르자 곧 이어 젊은 여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준다.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싶어 열심히 곡괭이와 삽질을 반복했다. 이 정도면 두어 명 사람도 묻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땅을 깊이 파고 허리를 곧게 들어 올렸다. 젊은 여자가 파진 구덩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만하면 됐음꺼. 수고했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뭐 좀 마시고 가세요? 아님더, 그냥 손 좀 씻고 갈기에 젊은 여자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의 품새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여자의 뒤를 따라 현관문을 들어섰다. 대청이 시작되는 곳에는 열대어가 줄비하게 헤엄치며 놀고 있었다. 기둥마다 고급스런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고 그 사이 넓은 공간에는 푹신한 소파가 놓여 있다. 소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극장을 연상시키듯 대형 프로젝션도 놓여 있다.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서먹한 기운이 감도는 바람에 더 있을 곳이 못 되지 싶어 자리를 일어서며 인사했다. 벌써 가시게요? 일 끝냈음 가봐야지. 그젯밤 창 틈으로 훔쳐봤죠? 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 사람이 개를 죽인 거예요. 개들이 모두 죽고 나면 내 차례가 되겠죠? 남편이 아닌가요? 저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죠. 겁먹고 도망치란 얘긴가요? 모르겠어요. 암튼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하시죠? 증거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어쩌지요? 그럼 전 죽을 거예요. 여자의 울먹이던 얼굴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검은 머리결이 살짝 어깨에 기대졌다. 마누라한테는 느껴본 적이 없는 야릇한 향수 냄새가 콧속으로 빨려들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더니 충동이 느껴졌다. 슬쩍 밀치며 자세를 고쳐 앉고 싶다. 영문도 모른 채 젊은 여자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는 자존심도 생겼다. 어머, 제가 실례를. 괜찮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얘기해 보소. 그 인면일에 한번 집에 와요. 그런 날은 밤을 꼬박 세우죠. 그이가 없는 밤엔 개들을 의지해서 무서움을 달랬어요. 밤마다에 한 마리씩 돌아가며 방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럴 땐 개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치욕마저 느꼈죠. 흠이, 개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했어요. 자기가 집을 비울 땐 저를 지켜줄 거라더군요. 근데 개는 왜 죽이노? 저를 의심한 거죠? 뭔 의심? 자기가 문에 들어설 때 경계심을 드러낸 놈을 골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는데? 약을 섞은 먹이를 주더라고요. 걔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정말 악랄하네. 무서워요. 언젠간 내게도 약을 먹여 죽일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수를 써버리지? 어떡해요? 젊은 여자는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희망에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그녀의 환한 얼굴을 보니 약간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변태스러운 남자를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져 갔다. 순간 심장이 떨리며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옆에 바짝 다가앉은 여자를 안았다. 여자는 힘없이 딸려왔다. 보호해야 할 여자라고 판단되자 그녀를 더욱
위로해주고 싶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용기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 저의 어려움을 도와주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잔한 목소리로 올려다보는 여자를 나는 여자를 보면 투정 섞인 마누라에 일상과 너무 달라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낸 젊은 날들이 오늘 이 여자를 위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말라고 예정된 것과 같은 느낌으로 감회가 새로웠다. 그런 후 마누라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런 정성에 감동된 듯 사랑스런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며 여자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결심만 굳어진다.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뭐든지 절 지켜줘요. 암, 지켜줄게. 젊은 여자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아쉬운 눈빛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작은 정원을 빠져나가는 등 뒤에서도 다정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밤 남편이 걔를 또 죽인다면 너무 무서워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뱅뱅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보, 얼굴이 왜 그리 심란해 보여? 마누라는 눈치도 없이 바가지 극을 준비만 한다. 냉큼 준비한 5만원을 손에 쥐어주고 툇마루를 올라섰다. 마누라가 밥상을 차려왔지만 입안이 깔깔하여 밥알이 목에 넘어가질 않는다. 마누라를 뿌리치곤 초저녁 잠에 빠져들었다. 소스라치듯 놀라 눈을 떴다. 마누라가 옆으로 누워있었다. 어깨를 살짝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다. 미끄러지듯 자리를 빠져나오며 추리닝 바지로 갈아입었다. 하얀 면 장갑을 두 손에 정성스럽게 끼웠다. 방문을 빠져나오며 몇 번씩이나 마누라의 잠든 모습을 돌아봤다. 부엌에 놓인 식칼을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싸맨 후 대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쓰며 거리로 나섰다. 죄진 일 없이 살던 수많은 세월의 때가 묻어난 나무 대문을 밀칠 때는 서러움이 복받쳤다. 이 길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몇 번씩이나 되새기며 비탈길을 내려왔다. 그저께 쥐도 새도 모르게 타 넘은 담을 다시 넘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세퍼트들은 수면제를 먹였는지 짖지도 않고 미동도 없었다. 현관문을 돌렸다. 시건장치를 풀러놓은 문은 소리 없이 틈을 벌려준다. 컴컴한 대청을 까치발로 건너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았다. 쥐 잡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니 방문이 조금 열린 채로 두 남녀가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세퍼트 한 마리가 약을 먹은 듯 피를 토하며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징그럽고 변태스러운 놈이라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준비해간 칼을 신문지에서 꺼내 오른손에 단단히 쥐었다. 심호흡을 길게 하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남자의 등 뒤로 칼을 꽂았다. 퍽 소리와 함께 피가 사방에 퍼지고 사내는 소리 한번 지를 틈이 없이 절명해 버렸다.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섬주섬 입더니 턱끝으로 어서 구덩이에 파 묻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죽은 사내를 들쳐 업고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여자는 눈 하나 흔들림 없이 뒤를 따르며 깊게 파인 구덩이로 어서 밀어 넣으라고 재촉했다. 사랑스런 여자의 행복을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힘든 줄 모르고 사내를 구덩이에 밀어 넣은 후 뒤를 돌아봤다.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불빛에 비쳤다. 어서 흙으로 덮으라고 재촉하는 눈빛을 보았다.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한다 해도 자신으로 인해 기뻐해 사랑스런 여인을 위해 고단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았다. 구덩이를 반쯤 덮어 나갔다.
또 한 번 삽질을 하여 흙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는 순간 등줄기에 따끔한 고통이 느껴졌다. 억하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구덩이로 처박히고 말았다. 뭐야? 왜 그래? 네가 내 남편을 죽여? 무슨 소리? 네가 죽여달랬잖아. 여자의 눈빛이 광기를 띄었다. 슬피 울며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웅덩이에 고꾸라진 몸은 점차 의식을 잃어갔다. 사이렌 소리가 가물가물 들렸다. 시커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것 같았다. 악을 쓰며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만 겨우 귓가를 파고 들었다. 구급차에 실려 어디론가 달리고 있다. 의식을 놓으면 끝장이라는 절망감에 이를 악물며 순간순간을 어렵게 넘기고 있었다. 환한 빛이 눈에 들어왔다. 수술대를 둘러싼 가운 입은 사람들의 말소리도 점차 또렷해지고 있다. 위기는 넘긴 것 같다며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험악한 덩치의 사내들이 들락거리며 뭔가를 캐물을 때가 돼서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사내들이 신문을 포기한 듯 회복되기만 하면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소리만 귓가에 왕왕거리며 들릴 뿐이었다. 뉴스가 흐르고 있다. 지난밤 강도가 침입하여 개들을 죽이고 잠자던 부부를 칼로 찔러 남자을 숨지게 한 사건이 보도됐다.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던 강도를 부인이 칼로 찔러 복수했으며 살인자는 중태에 빠졌고 여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는 소리도 들렸다. 눈앞이 캄캄했다. 여자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자신의 행위가 변질된 것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어야만 했다. 점차 회복되던 의식과 몸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며 허우적거릴 때 긴박함을 알리는 심장박동기 부저 소리가 울렸지만 더 이상 살고 쉽지 않다는 자포자기의 체념으로 목숨은 단축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간밤에 마누라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는 짐작이 갔다. 형사와 함께 병실을 찾은 여자의 귀생말을 듣는 순간 희미하던 심장이 멎고 말았다. 고마워. 죽은 남편 앞으로 보험 든 게 너무 많았거든.